자, 택배 까는 남자 제 2회 차. 오늘 뭐가 하는지 한번 까보도록 할까요? 가운데를 가는 거야. 마구마구 찍고 싶지만 불편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의 물건? 오늘 택배를 까봤는데 제가 약간 좀 최근에 운동도 좀 못한 것도 있고 이 장비 두 가지만은 제가 사이다마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웃기다고요? 자, 나이키 푸시업 그립스 그리고 와 1kg 아량 이거 두 개면은 몸짱 완성입니다. 자, 나이키 푸시 그립스를 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 몸짱 스타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작할게요.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나이키입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드네요. 초등학교 때 약간 꼼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빵빵하게 시키면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기본 방법도 있지만 사이다마가 되려면은 자, 두 번째 아이템 핑크 아령입니다. 1kg 다들 무시하고 계시겠죠? 역시 복용 클라스고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들 꿀 아이템이에요. 이건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그룹 이걸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 방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오셔도 될 거예요. 진짜 빨리 합니다. 이 새끼는 이걸 운동이라고 하는 거냐? 아래에 거 3두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할당에 다 왔습니다. 6개. 내일이면 아마 아래 벽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택배 까는 남자 2일차인데 몸짱이 되기 위한 그런 아이템을 샀어요. 푸시그립스와 1kg 마련. 자, 오늘의 택배 까는 남자는 여기까지입니다. 택배 까는 남자 3회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